드디어. 안녕. 타미 언니다. 타미 언니. 폴라탄 팝업스토어 준비 중으로 바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저는 지금 제 방이에요. 피디님, 저 이거 라이브 방송하고 전화 드릴게요. 진엽이 라이브에 아직도 300몇명 있어요? 그래, 진엽이 매력이 뭐,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음주 방송을 해야 많이 넘어오실런지. 저 집에 화이트 와인이 없다. 맥주만 있어요. 하루 오빠 쓸쓸해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타미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어제 종방연을 했어요. 진짜 마지막 촬영도 끝나고, 종방연도 했는데. 그런데도 기분이 지금 안 나요. 하루요? 네, 동갑이고, 정말 사실 연기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어요. 사실, 저 연극 레미제라블 할 때에 버금가는 양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연극이고 그 코제트 역을 맡았었는데요. 그때는 2부에 나오는 거여서 사실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드라마 촬영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일일 드라마니까 또. 그런데도 대본 나올 때마다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게 나누고 안 나누고의 차이가 연기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친구라서 더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투닥거리기도 해요. 아니, 내 의견은 이런데, 뭐너 의견은 이렇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더 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네, 저 피곤합니다. 예, 피곤해요. 승주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 저희 만나야 되거든요? 타미 언니, 팝업스토어는 다음 주에 갈 거고, 승주 언니는, 언니,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만나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사실 너무 피곤해서, 맛이 가더라고요. 이비인후과 가서 또약 타왔어요. 근데 이건 좀 쉬어야 된대요. 근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못쉴것 같아요. 눈도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로 노래 커버도 할 거고요. 일본 활동도 할 거고, 그리고 중국에 빌리빌리 영상 올리던 것도 이제 열심히 올릴 겁니다. 근데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충전을 좀 하고 올려야 될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5월 말? 한 2주?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만 쉬었다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시간이 비면 오늘도 사실 미팅 3개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종방이 끝났는데 어제 새벽 한 3시, 4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너무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오늘 미팅도 3개 했어요.
제가 잡은 거기도 해요. 이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거를 얼른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해야겠다. 그 생각이 강해서. 저는 계획은 조금만 에너지가 생기면 팬미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소소하게 얘기도 서로 하고 그러고 싶어요. Hi. Something in English, please.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Can I be your dog?' 아니지, 아니야. 티아라가 절대 해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해체 안 했습니다. 네, 언니.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우리 같이 얘기하고 놀자. 요새 티아라 영상 찾아보세요. 저도 요새 티아라 영상 되게 많이 봐요. 특히 저 요즘에 힘나야 되니까 슈가프리 봐요. 그때의 저를 보면 저렇게 힘이 넘쳤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질문을 해. 여러분들 다 내가 피곤해 보인대. Yes, I'm so tired, but I'm okay. I'm okay yet. 네, 어제 종방연 끝난 그 여파로. 그리고 이때까지 축적돼 있었던 피로. 오랜만에 드림 아이 보고 있어요? 저희 드라마 꽈배기 그 조명 감독님이 드림 아이 감독님이셨어요. 10년이 넘었네요. 쇼컷이요? 저 지금도 보면은 사실 쇼컷 어울려요. 근데 그때보다 볼살이 빠져서 완전 그 보이시한 그 컷보다는 단발? 단발이 어울리네요. 저 내일 머리 잘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제 머리예요. 꽈배기 소리 머리 같죠? 저 이거 머리 붙임머리 뗀 거예요. 엄청 길죠?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손질할까? 내일 머리 손질하고 또 라이브 켤게요. 노래 커버요? 전 사실 전미도님께서 부른 노래 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OST였던. 그것도 커버하고 싶고, 태연님의 유아도 하고 싶고, 사계도 하고 싶고요. 저는 요새 시티팝에 사실 빠져 있어요. 일본 시티팝 노래도 하고 싶고, 권진아님 노래도 하고 싶고. 태연님의 타임랩스요? 들어볼게요. 그거 이번에 나온 노래 아닌가? 아닌가? 저번에 한번 노래 모음집
이런 거막 들을 때 들었던 것 같아. 그러게. 나 머리 어떻게 해야 돼? 세훈 오빠는 왜 라이브 안 킬까? 그게 세훈 오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세훈 오빠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저희 꽈배기 나오는 배우님들 정말 너무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세훈 오빠가 되게 조용히 듬직한 스타일이에요. 네, 안할것 같긴 해요. 내 집이에요. 그쵸. 단발인데, 요 앞머리를, 낼까 싶습니다. 강아지요? 몽글이요. 지금 몽글이 자요. 보여드릴까요? 몽글이랑. 자, 자, 자. 미안해. 자. 알았어. 깨워서 미안해. 미안해. 하루 소리 캠이요? 감사해요. 진짜 정말 많이 얘기하고 만든 장면들이 많거든요. 다행이네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에이, 몽그리는 밥값 안 해도 돼요. 몽그리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해요.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보시면요. 몽그리 나간대요. 몽그리 나간대. 나가, 나가, 괜찮아. 엄마가 문 닫아서 당황했어. 저는 그래도 한두 달좀 쉬면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기 냥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귀엽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 오소리는 화장품 회사 CEO입니다. 귀걸이 예뻐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제 씻어야 돼요. 씻고 이제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뒹굴뒹굴할래요. 네! 올해 제 팬미팅을 저희끼리 그냥 원래 하던 거 있죠? 저희 팬분들은 아실 텐데, 50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놀러 갔던 거. 아, 장호 오빠랑 작품에서 좋겠다고요? 그러게요. 또 장호 오빠랑 근데 케미가 어떨려나? 연기에 대한 케미는 아마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빠가 어떤 연기라든 맞추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재준이요? 너무 귀엽죠?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 꽈배기 재밌다고요? Do you still practice taekwondo? No.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 울컥해요. 좋은 작품으로 연기해주셔서 감사하다니요. 제가 감사하죠. 봐주셔서, 좋게 봐주시고.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전 이만 자러 갈게요. 내일,
오전에 또 머리 바꾸러 가야 돼요. 머리 바꾸고 또 라이브 방송을 켜볼게요, 여러분. 자주 만나요. 아, 공연 1번 불러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하면은 막, 네, 바로 커트 1위부터, 아, 처음 보내신 순서부터, 예, 네, 50위까지 딱 끊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밤 되세요. 마지막 긴 머리.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자를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저. 저 많이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 뭐 파격 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안녕.